이렇게 전체 봐봐. 고기 아니야, 고기 아니야. 어, 꽤, 오늘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그쵸 형, 오키나와 형이 얘기했던 것보다 잘 어울리죠. 어, 근데,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짧네, 생각보다. 네. 너 어디야? 저 지금 친구 작업실이요. 축가로 와. 여기 완전 지금 여기 그냥 고아센터예요. 축구하러 축구. 축구요? 오늘 친구 생일이에요, 형.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렇지. 제가 만약에 갔으면은 형 살아서 집못 들어갔을걸요, 형님? 너 진짜 한번 보자. 아, 진짜. 너 한번 뜨자, 진짜. 아, 진짜 잘해요, 형. 너 진짜 한번 떠야겠다, 너는. 내가 혼좀 내줘야겠다. 아, 근데 형, 저 진짜 잘해요. 진심이야? 예. 너 축구 좀 하니? 저요? 잘하죠, 형님. 저 축구 이런 거거든요? 근데 재능이에요. 난 축구 못해, 근데. 난 사실 축구 못해. 저 동물적인 감각으로 진짜 대단하거든요. 난 이제 축구를 그 패기로 하는 사람이어서 내 앞에서 쓰면 다 넘어지거든. 형. 오, 쉣. 이 친구 저희 동네 비트메이커입니다, 형님. 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축구래. 오늘 생일이신 분이 누구지? 생일은, 야, 성윤아, 일로 와봐. 성윤! 너 일로 와봐. 생일인 분은 일단 되게 남창같이 생겼는데요. 이 친구예요. 잘생겼네. 야, 인물이 좋은데요? 그쵸, 형. 제 친구들 다 못생긴 게 아니에요. 너도 머리에서 괜찮아. 너도 머리에서 꽤 그쵸. 괜찮았어. 멋있죠. 응. 그쵸. 머리 괜찮아. 잘했어. 얼마냐고? 저 이거 좀 싸게 했어요. 원래 비싼데 이거 비밀입니다. 아, 비밀? 오케이. 정훈이 형님. 이 네, 친구가 안녕하세요. DDC 대장입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DDC, 렛츠고 DDC 대장이세요? 예. 렛츠고 DDC, 아, 진짜, 렛츠고 렛츠고 DDC 진짜 DDC. 좋아합니다. DDC 좋아해요, 저. 형이 그래서 뭐, 진짜 고마워. 네? 축구 할 사람 없잖아. 네. 저는 생일이라서 놀아야죠, 친구 생일인데. 그래, 열심히 놀아, 그러면. 예, 형, 그럼 다음에 한번 그 축구 한번 땡기시죠, 형님. 그래, 한번 와라. 네, 형. 좋은 밤 되십시오. 아. 예, 형. 내 맛을 보여줄까? 뭐야, 이 새끼. 팔로워를 안 하는 이유. 한 가지 랩싸 못해. 알겠어. 그래, 네가 인정을 안 해도 네가 좋아하는 래퍼들 인정하는데 뭐 어떡하겠니? 네가 인정을 안 해도 네가 좋아하는 래퍼들 인스타에 봐봐. 어?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형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형님. 그래. 예. 자, 이렇게 폴로 축구 영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 축구할 사람 있나요? 은평구 축구할 사람? 은평구 12시에서 1시에 오늘 12시에서 1시 축구할 사람 모집 DM 주세요. 진짜 올 사람만. 오케이. 오늘 진짜 축구 네, 증산 체육공원이 뭐몇 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몇 시까지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축구를 하는 거예요. 오전 12시? 오전 12시죠? 축구 할 사람은 DM 주세요, DM. 아, 뭐 장애인인가 고아인가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구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현민 전교 안 나요? 축구하는데 혼내달라고요? 쟤는 제가 불렀는데요? 현민이 제가 불렀습니다. 현민이랑 축구를 해야 돼가지고요. 축구 진짜 축구할 사람 없나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열정이 없다고? 이렇게 열정이 없고 이렇게 야마가 없어?
다 일정 있잖아. 다 일정 있잖아. 축구할 자신 있잖아. 나 축구 족밥인데 나랑 같이 하면 재밌을 거야. 내가 재밌게 해줄게요. 한 시간 뒤? 두 시간 뒤도 한 시간 와도 되는데요? 그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축구할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축구... 진짜 정은TV 수입 미쳤는데요? 그게 아니고 축구 못해도 돼. 못해도 되고 그냥 오세요. 사람 머릿수 맞추면 되니까. 오남이었으면 축구화 들고 20명 데려갔다고. 그치. 근데 오남이 아니네. 아쉽게도. 축구요? 못해요. 축구 못하는데 그냥 재미있어서 하는 겁니다. 운동할 겸. 어쨌든 54분이니까 55분 동안 55분까지만 홍보하겠습니다. 3G로 방송하는 거 아니고 와이파이입니다. 그 대전 다비드 루이즈 막 이런 거는 뭐 관심 없고요. 오세요. 여러분들 축구하러 오시면 재밌을 겁니다. 운동도 하고 뭐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재밌게. 사이코님이랑 사이 좋습니다. 오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이코 형,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했네요. 제가 기분 나쁜 짓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자도 되냐고요? 잘하면 됩니다. 여자 잘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하냐고요? 밑에 은평구 그 증산 체육공원에서 하고요. 네, 증산에서 하고요. 은평구 12시에 와도 되고 1시에 와도 되고 그냥 알아서 자유롭게 오실 사람이 있나요? DM을 남겨주세요. 제가 라이브 끄자마자 DM 확인할 건데 DM이 10개 이상 안 왔다 그러면 전 진짜 좋아요. 하나도 안 왔으면 슬프겠지만 조금이라도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55분인데요. 지금 저 딥다운 저런 막 이상한 댓글 쓰는 사람한테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축구를 먼저 구해야 돼요. 저건 나중에 일이고 지금 저런 뭐 악플 이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축구가 먼저예요. 축구가. 제 이쁜 축구화 보여드릴까요? 오! 쉣! 제가 축구화인데요. 아니 축구... 할 사람이 이렇게 없나요? 이렇게 열정이 없어 사람들이? 열정 있게 합시다. 열정 있게 우리 모두. 그러면 저 진짜 DM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필터 빼라. 오케이 필터 빼고 얘기해. 필터 빼야 좀 진정성 있으니까. 여러분들 DM 주세요. DM 주시고 진짜 오면은 지현민이 그거거든요. 지현민이 키퍼거든요. 뭐 포스 신고 오세요. 저도 포스 신고 축구할 때 있어요. 지현민이 키퍼인데요. 지현민이 골 먹혀준대요. 지현민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열심히 뛰지. 두 다리가 달려있다. 뛸 수 있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57분이네. 이제 끌게요. 드립 주세요. 좀 축구... 네.